자, 여러분 개화 반갑습니다. 무브캠프 MD 김실장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캠핑에 나갈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지금 드디어 무브캠프 스타리아 캠퍼밴이 공개됩니다. 무브캠프에서 스타리아 투어로 모델로 제작한 첫 번째 차량, 무브캠프답게 첫 번째 차량 역시 공교롭게도 고객 맞춤형 커스텀 모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셔서 잠바 캠핑을 노리시는 의뢰인님의 커스텀 사양이 그대로 반영된 해당 차량. 커스텀 디자인이긴 하지만 무브캠프만의 감성 그대로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로 넘어왔습니다. 자, 제가 커스텀 사항 조금 소개해드리고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로 넘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바뀌게 된 사항 조목조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낚시가 취미이기 때문에 장박 캠핑을 즐기시는 의뢰인께서는 손수 가구 도면을 작성하셔서 무브캠프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기본 4박 5일 정도는 캠핑을 즐기셔야 하니 캠핑을 나간 상태에서 식수 및 씻을 수 있는 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이번 차량의 포인트였습니다. 의뢰인님의 커스텀 요소가 가장 크게 반영된 것은 주방인데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석의 후면부로 키 큰 가구가 보이고 그 우측으로 도미틱 수전과 냉장고가 보입니다. 운전석 측 가구의 상단부에는 전자레인지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앞뒤가 뻥 뚫린 수납함이 보이고 하단부로 서랍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의 모든 구성 요소는 의뢰인님의 커스텀 사항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도미틱 수전의 아래 공간에는 청수와 오스통을 수납할 수 있고 냉장고는 98L DC 2도어 제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의 키가 큰 수납함은 고정이 되어 있으며 수전과 냉장고는 차량의 앞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운전석 측의 문을 열고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키 큰 수납함에는 80L 물탱크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용량의 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주 청소를 해주기 위하여 물탱크를 바깥으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낚시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서랍과 수납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탱크는 정말 자주 청소를 해줘야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실 때에는 물을 비우고 쓱 잡아당겨주시면 손쉽게 물탱크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넓은 취침 공간을 위하여 운전석 측에만 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장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 역시 가죽으로 마감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트는 세로로 길게 조각을 내어 주었다면 해당 차량부터는 침상 문짝 크기에 맞게 조각을 나누어 제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트의 크기가 커서 수납함을 열 때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스타리아, 스타렉스에 비하여 확실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키 큰 가구가 설치가 되어도 답답하다는 느낌이 덜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로 넘어오면서 무브캠프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이 사전 리뷰 영상에서 차량 내부의 높이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약 10cm가량 내부 공간의 높이가 커졌습니다. 내부 공간의 높이가 높아진 만큼 운전석 측 휠하우스의 높이도 높아졌는데요. 부득이하게 침상의 높이가 약 4cm가량 높아졌습니다. 침상의 높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103cm 정도가 됩니다. 한국 남자들의 평균 앉은 키 약 93cm입니다. 상당히 여유로운 높이입니다. 해당 차량의 침상의 가로폭은 약 128cm, 세로 길이는 약 190cm입니다. 스타리아의 벽장은 창문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스타렉스에 비하여 높이가 2cm가량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벽장의 깊이는 약 4cm 더 깊어졌습니다. 트렁크 내부 갯배 시스템 역시 스타리아에 맞게 새로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타리아는 트렁크 잠금 방식이 카니발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로 넘어오면서 가구와 목재 액세서리들이 스타리아의 내부 모양에 맞게 새로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투어러와 라운지 모델, 그리고 3벤, 5벤 카고 모델에 맞게 도면이 리뉴얼 되었으니 스타리아를 구매하셨다? 그러면 무브캠프로 방문해주세요. 무브캠프만의 안락하고 쾌적한 캠퍼밴을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저 부분은 원래 벨트가 설치되어 있던 필러의 모습입니다. 빈 공간이 아쉬워서 목재 액세서리를 설치해서 휴대폰을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해봤습니다. 여러분, 스타리아 역시 스타렉스에 적용이 되던 타입 A, B, C, D 모델,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은 커스텀 차량까지 다양한 레이아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용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로 넘어오면서 여러가지 부분들이 다이나믹하게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항상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차량들을 제작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든 첩첩 제작해내고 있는데요. 사실 요리사가 요리의 재료가 바뀌었다고 요리를 못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캠퍼밴이 많은데 제가 게을러 못 보여드린 부분이 많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스타리아 투어러 및 라운지 모델로 제작을 하실 분들은 맥스밴을 설치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맥스밴을 설치했을 때 차량의 높이가 높아져 2100mm 제한의 주차장은 출입이 제한이 되고, 그와 별개로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스타리아의 후면부 에어컨 라인이 천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스밴 설치 시 필수로 에어컨 라인을 절개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이 절개된 에어컨 라인이 잘 마감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차량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소소한 디테일들 감상하고 가실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스타리아 투어로 모델로 제작된 무브캠프 커스텀 캠퍼밴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스타리아 3밴으로 제작한 캠퍼밴도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올라올 영상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차량을 보시면서 생겼던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 혹은 유튜브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이 됩니다. 다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